보시다시피 지금 헛골에 지금 피복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닐은 아마 저기 제일 중요한 건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수확할 때 좀 더 깨끗한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비닐 피복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탄저병, 탄저균이 또 어차피 뭐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방지하는 거 약간은 있겠지만 그건 뭐 다 방지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설치를 하게 되면 비닐, 부직포, 뭐 잡초 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비닐로 하고 있는 이유는 밑에 이제 수분도 잡아주고 저렴한 편이고요. 그 이유가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직포랑 비닐을 설치 안 하실 경우에는 밖골에 뭐 제초 작업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제초제를 이용해서 또 연면 시비 방법을 하게 되면은 또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비닐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부직포를 사용했었는데 부직포도 이제 완전 이제 100% 그건 없는 것 같고요. 99점 뭐 그 정도는 사용하시면은 잡초가 안 나는데 4중지 정도 이상은 하셔야 돼요. 2중지 하시면은 잡초 발생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부직포를 오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용했다가 구멍이 많이 뚫리는 바람에 지금 부직포는 안 하고 이제 비닐로 좀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헛골에 이제 피복을 하기 위해서 비닐 작업대인데요. 이거는 좀 철물점에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비닐 헛골에 또 피는 또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두둑 성형하고 비닐 피복할 때도 작업이 됩니다. 예, 이건 가격은 한 3만 5천 원 정도? 뭐 가격은 뭐 그렇습니다. 예. 혹은 제가 지금 골과 골 사이가 자로 됐을 경우 예, 여기서부터 다음 골 여기까지 최대까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여유 있게 30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110 비닐 폭이 110입니다. 그래야 이제 젓가락을 꽂을 때 좀 여유 있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네. 꽂을 때는 이렇게 당겨갖고 네. 당긴 다음에 밟은 후에 네. 젓가락을 이렇게 꼽으실 때 이게 좀 벌어지는 거를 잘 못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근데 젓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밀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어넣으신 후에 그냥 또 꽂으시면 안 됩니다. 넣은 후에 약간 돌려서 이렇게 꽂으시되 고추가 있는 쪽으로 눕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짝 당겨지거든요. 그 다른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젓가락 두 개가 너무 아깝다. 예? 젓가락 두 개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제 하나다.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런 분들. 요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구멍을, 예. 넣으셨죠? 그리고 돌리십니다. 이렇게 한 두 바퀴 정도 두 바퀴 돌리면 좀 너무 돌리네요. 한 바퀴 반 돌리셔갖고 아까 같이 또 대각선으로 고추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일을 하는 능률 쪽에서는 그냥 젓가락 두 개 벌리신 다음에 그냥 꽂은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 해갖고 돌려갖고 끼우고 뭐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젓가락도 지금 농협에서는 저희가 이제 5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500개. 아, 5,000개죠. 5,000개. 죄송합니다. 5,000개. 네, 한 28,000 정도 한다고 하네요. 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고요. 점심 시간이었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